지금 갑자기 김상이 오래서 나가야 된다니까 엄마가 포기해가지고. 김상도 애들아 이랬어. 아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니까 엄마가 포기했는지 갔다 와라 그러더니. 선생님 오늘이 지금 너 맨날 살 기니가 때 하이레 나인잖아요. 사유의 상입니다. 사유의 상. 안녕하세요. 사유의 상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사유리입니다. 사유리입니다. 사유리 상할 때 그 상이 무슨 뜻이에요? 사유리 씨. 씨다. 아, 사유리. 예, 한국말도 내가 조금 가르쳤어요. 어, 지금 몇 살이죠, 사유리가? 몇 살이 사유리? 30. 30.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1가 됩니다. 어, 호영이랑 같은 나이네. 어, 호영이하고 그래요? 어, 호영이? 호영이 30 됐어요, 30. 그러니까 막 1번 나이로 30. 다음에 호영이 30. 보겠네. 어? 다음에 호영이 만나야지. 선생님은 교과인이 독신는 어떤구나 이런답네. 내 뭐 얘 아라이가 얘를 너무 좋아해서 내일 또 괜히 또 전쟁 나면 어떻게? 내일 오는 그 아라이가 얘를 지금 십몇 년 전 혼자 짝사랑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. 사유리도 좋아해요? 아 사유리와 아라이 좀 기다려야 되는데. 죽어도 싫어? 어. 나 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. 괜찮아. 꼴에 강꼬고 찌지가 미나이잖아. 한국 사람밖에 안 보니까 괜찮아. 그럼 사유리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됐죠? 예수 사유리가 감이사 뭐 신지로 걸어 도너브라이다가나 2년 나가 나라가 있구나. 한 1년 전부터 복음을 듣기 시작했죠. 그러면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? 주디카노 매금이 와났다와 신지페 마스카 주디카노 아이 예수 그리스도노 주디카노 아이 아무리 그럴까? 지금은 잘 모른대요.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 지금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이구나. 아 이제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길을 터서 주셔야지요.